상대방할 때 이게 다 보내야 되는데 네. 송달료도 무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송달 안 되면 다시 송달해. 근데 네. 그런 물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왜? 공유자가 많을. 그 이제 작가님이 좀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했던 사례들 조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일단은 그 지분 경매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분 경매라는 것은 쉽게 하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요즘 부부 공동명의 많이 하니까 네. 아파트를 딱 사서 부부 공동명의 하면은 그 아파트 2분의 1이 나한테 있고 2분의 1 아내한테 있고 그렇게 지분이 나누어 있는 걸 얘기하는 네. 거죠.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물건들이 주로 나오고 뭐 받았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고 뭐 어떤 투자 사례가 있는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명의로 이제 많이 하시는 거는 부부관계. 부부관계에서 이제 주로들 주택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파트. 그렇죠. 네. 또 하나 이제 공동명의가 되는 것들이 네. 상속. 네. 사람이 죽으면 이제 다시 이제 상속되니까 네. 상속 받아서 그 사람들 중에 꼭 한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배우자 중에서 부부 중에 있으면 네. 남자가 사고 칠까요? 여자가 사고 칠까요? 남자가 사고 치지 않나요? 네. 대부분 나온 거 보면 남자들이에요, 네. 지분이. 네. 네. 아, 딸아들이 있는데 보통 네. 아들 지분이 네. 나온다? 네. 네. 그리고 상속 받으면 한 다섯 명씩 막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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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섯 명 지분 나온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똑똑하고 잘 나간 사람 중에서 어떤 건 참 사고 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그런 지분 경매는 네. 일단 나오면 지분 공유자들이죠. 네. 공유자들에게 일단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오, 네. 내가 이제 낙찰을 그 지분에서 받더라도 네. 나머지 지분권자가 그 낙찰 받은 금액으로 내가 네. 우선 매수하겠다. 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인데 네. 그랬을 때는 내가 낙찰 받더라도 네. 이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내가 쓴 가격에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는 이제 뭐 탁 쫓던 게 지분 쳐다본다 이런 네. 표현을 하는데 네. 열심히 분석해서 네. 낙찰 받았는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해서 가져가면 허망하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 하니까. 네. 네. 그런데 실제로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네. 종중이나 이런 그 상속받은 거 있죠. 네. 그냥 상속받은 가족들은 빨리 떨어치고 싶어요. 그냥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고 또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낙찰을 받는데 네. 낙찰을 받으면 보통 일반적인 물건보다 싸게 받죠. 그렇죠. 일단 소유권도 일단, 뭐 그쵸. M분의 1인 거고 네, 만약에 네. 시세가 아파트가 3억짜리가 네, 네. 2분의 1로 나오면 1억 5천에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겠죠, 그럼 1억 5천에 보면 가끔 물어보세요. 왜 아파트가 왜 이렇게 쌉니까? 네. 이거 반 쪼가리만 나온 거예요. 네. 반 쪼가리 갖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낙찰 받아도 그쵸. 반을 사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쵸, 그쵸. 나머지 소유자와 합의를 해야 네, 돼요. 네. 그러면 아니 나 안 할래요.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거의 다 그런 것 때문에 회피를 하고 또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이제 고민해서 공부하는 게 이제 지분 경매 공부인데 네, 네. 2분의 1을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럼 과정이 네. 이제 2분의 1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반값에 받았다. 네. 지분이 시세가 3억인데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나왔다. 네, 그럼 네. 1억 5천이죠. 네, 그렇죠. 1억 5천에 반값에 받았다. 네. 7,500에 받았다. 네. 뭐 실제로 요즘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뭐 그 이상 받지만 이론상 쉽게 네, 네. 7,000억에 받았다. 네. 그래서 7,000억에 받고 나서 내가 이제 나머지 지분권자하고 네. 이제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아파트 내가 2분의 1 받은 소유자인데 네, 네. 자, 이거 우리 같이 뭐 나눠서 쓰자. 나는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 거를 당신이 좀 사라. 네. 네. 응? 얼마에 팔 건데 네. 이게 시세가 1억 5천이니까 네. 내 2분의 1이 그냥 1억에 줄게. 그럼 내가 1억에 팔아도 2,500원 벌잖아요. 그렇죠. 그럼 협의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네 걸 나한테 팔아라. 네. 얼마에 팔 건데 네. 내가 받은 가격에 팔아라. 네. 도둑놈아. 네. 안다. 그쵸.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뭐 천성 안 되겠네. 소송해야 되겠네. 네. 그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공유물 분할 소송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판사님 내가 2분의 1 공유자인데 네. 이 물건을 쪼개 주십시오. 반반. 네. 그래서 판사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칼질해서 쪼갤 수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매각해서 돈으로 똑같이 나눠가잖아.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공유물 분할 경매가 되는데요. 네, 네. 그 판결을 가지고 네. 경매를 시켜요. 경매를 시켜요. 그럼 경매를 시키면 네. 온전한 물건이 경매로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매각이 되게 되면 아까 말대로 3억에 네. 3억에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뭐 2억 8천에 낙찰 받았다. 네네. 그럼 나눴을 때는 1억 4천씩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관계 7,500 주고 샀으니까 거의 두 배를 벌 수 있다. 네. 이론상. 네. 그럼 뭐 재비용 같은 거는 뭐 따지면 네. 되겠지만 네네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공유물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억 8천 낙찰 됐어요. 네. 이걸 내가 먼저 받을 수는 없나요? 그래서 네. 그 방법이 지금 여기에서
2분의 1 소유권은 나한테 있지만 네. 여기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2분의 1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2분의 1까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부당이득이다라고 해요. 나의 물건에 대한 사용을 그쵸. 그쪽이 하고 있다 그래서 네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지료를 청구하는 거죠. 내 지료 사용료를 그쵸. 청구를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료가 나오고 네네. 거기에서 이제 그 판결문 갖고 얘 2분의 1 지분에 대해다가 경매를 또 붙일 수가 있고요. 네. 그 청구를 합니다. 2분의 1 지분, 2분의 1 지분만, 2분의 1 지분만 경매를 붙이면 네. 경매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낙찰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네. 2분의 1 지분은 또 똑같은 지분이니까 네, 또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받아도 누가 받더라도 제가 네. 우선 매수할 수가 2분의 1까지.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2분의 1 가지고 경매를 붙여서 계속 유찰 될 때 제가 싸게 받는데 네. 저는 이제 전체 물건을 경매시킨 게 아니고 네. 이 2분의 1만 받고 네. 2분의 1을 네. 부당이득을 해서 네. 반환 청구해서 경매를 붙여서 네. 그걸 제가 받은 거죠. 그래서 훨씬 싸게 네. 이제 받은 사례입니다. 그 2분의 1 두 번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오. 2분의 1보다 더 싸게 받았죠. 네. 아, 근데 그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아파트를 샀는데 그 3억짜리 네. 아파트를 네.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월세가 천에 100이에요. 그러면은 너 2분의 1이니까 나 월세 50 나눠줘. 네. 이건데 너 안 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그걸 네. 그렇죠.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부당이득에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 안 준다고 해서 그 물건을 또 경매로 넘길 수가 있는 건가요? 왜냐면 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 돈을 아예 안 주는 거군요, 일종의. 네. 판결문을 받은 거니까 아예 이게 채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네네. 권원이 있는 거죠. 이제 집행권이 아. 있는 거고. 이 사람 재산이 네. 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지만 그쵸, 그쵸. 이 사람 재산 소유로 되어 있는 건 2분의 1 부동산이니까 네.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경매를 붙이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못 받은 그 50만 원 2분의 그쵸. 1 그 소유권 팔아서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네요. 그렇죠. 그 이제 고유물 우선 매수권,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자식이 10명이에요. 그 10명이 전부 다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 자격이 됩니다. 다 자격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이게 뭐 많이 쪼개질수록 어쨌거나 우선 매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는 정도면 미리 네. 예방해서 네네. 갚아주고 나오지 않겠어야 되는데 네네. 서로 간에 이렇게 네.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매수하는 가능성들이 적다고 봐요. 오히려 많이 쪼개질수록 네네. 근데 네. 그런 물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왜? 공유자가 많을수록 하시면 네.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합의를 하거나 아 내가 받고 나서 네, 합의가 안 됐을 때 이거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할 때도요 제가 한 5명 이상 걸 하지 말라 그래요. 아 5명마다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네네. 그거 소장 되면서 네. 상대방한테 이게 다 보내야 되는데 네. 송달료도 무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송달 안 되면 자시 송달해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외국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공시 송달해야 되고 돈 몇 푼 벌겠다고 네. 그거 많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5명 이상 하지 마라. 5명이 넘어가면 하지 마라. 네. 그럼 이제 아까 그 이제 2분의 1 지분을 먼저 손에 얻은 다음에 상대방의 2분의 1 그 이제 경매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 투자한 사례 있으신가요, 그렇게? 아, 예, 그렇습니다. 어떤 투자 물건이냐? 제가 이제 저는 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작은 물건을 했어요. 네, 소액으로 하는 것들이 지분 구매가 좋거든요. 네, 네. 근데 승리는 하는데 100% 네. 이기는데 결국은 돈이 별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돈이 좀 되는 물건, 돈이 된다고 봤을 때 제 판단은 한 최소 5천 이상, 네. 뭐 기준은 한 1억, 1억 정도 되는 수익으로 네, 네. 나는 걸로 좀 하자. 네. 쉽게 뭐 속칭 억띠기 네네네. 이런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 물건은 상가주택을 이제 경매로 지분 경매로 낙찰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상대방 지분을 네. 또 부당이득 소송해서 경매를 붙여서 네. 그걸 제가 또 우선 매수해서 네. 또 가져온 사례고 네. 실제로 차익은 네. 실제로 들어간 금액은 네. 총 재비용 다 해서 네네. 총 매입 금액이 한 2억 정도 들어갔고 그걸 3억 5천에 팔아서 네. 1억 5천 순수익을 이제 본 거죠. 2억은 내 돈이 다 들어간 건가요? 대출을? 대출 받고 네. 또 거기서 이제 했기 때문에. 네.